SSG 랜더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 간의 13차전 경기가 이곳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투수는 은승원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6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투수가 변화구를 가지고 상대를 하는데 거기 지금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6리 22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스 땅볼입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고아웃.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리 18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부분 1위입니다. 시즌 4할 3푼 4리 25개의 홈런 3루수 잡았고요. 3아웃 1회 말로 갑니다. 2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병헌 선수입니다. 1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중경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넘어 솔로포 시즌 2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타석의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8리 3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동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5리 3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패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5리 20개의 홈런 7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3루에서 세이프. 첫 타석에 2루 탑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원아웃. 주자는 이 3루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엘로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2대0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호세 크렐라! 시즌 19 홈런! 삼성 라이온즈가 3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0! 타석에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펜스까지 굴러갔는데요. 타자주자 1루까지 타자주자 1루에서 세이프.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이병헌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 송구 아웃 투아웃.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초구 멈췄고 밀어냈습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홈에서 득점.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4-0. 타석에 김동엽 선수입니다. 초구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2루수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만에 갑니다. 4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한유성을 잡았습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3점 4점이 있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승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아서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단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4-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만으로 갑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갑니다.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때립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 됐습니다. 이 수비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석에 5번 타자 이병헌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때렸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4-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2루수 아웃. 원아웃. 7번 타자 김동엽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아웃.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수 잡았습니다. 고아웃.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센터 쪽입니다. 아웃.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저는 4-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3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멈췄고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1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높게 뜹니다. 우측에 파울.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1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타석에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때려냅니다. 안타가 됩니다. 펜스까지 훌라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지금은 외야수의 펜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자 주자가 2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타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2루수 잘 잡아냈고요.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5번 타자 이병헌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우사 1-3루 절호의 찬스입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1타점 적시 1루타. 선수는 5-3.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7번 타자 김동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센터 쪽 큰 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 만 포기 넘어 3루 3루 넘어 김동혁 시즌 4호 홈런. 삼성 라이온즈가 석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3.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타석의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5안타 초구 갑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좌중간 쭉 사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초구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타점 적시타. 점수는 10-3.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1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페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줍니다. 3구 3진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이병헌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지금은 볼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김동엽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가 잡았고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